반갑습니다. 주식 게임왕님도 부유하십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이 광전자라는 종목인데, 광전자라는 종목을 보고 이제 회사의 가치를 보고 분석하거나 이슈 테마를 보고 분석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오로지 차트만을 보고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트만을 보고 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광전자를 이슈나 테마 회사가 뭐 하는 건지 아예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오로지 차트만을 보고 제가 이 종목에 왜 관심을 가지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립니다. 광전자는 지금까지 이제 주가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우상향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차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 구간만을 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요 구간에 이제 주가는 이제 최근에 급등을 하고 그리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요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저는 요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주가는 하락했다 급등을 하고 하락을 하고 그리고 요런 식으로 요 이제 구간이 요렇게 이제 구간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요 하락이 끝내고 다시 이제 상승 구간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요 하락했던 지점과 요 지점이 대충 요렇게 이으면 요런 모양이 되는데,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요까지 요렇게 잘라서 본다면은, 여기서 요 높이나 요 3300원대 그 가격대를 딱 잘라 본다면, 요 지금 요 모양이 한요 정도 모양이랑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요 중심을 이렇게 딱 꺼서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다시 요 추세를 타고 요까지는 한번 3300까지는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거는 내려올 때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요 라인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듯이, 올라갈 때도 역시나 라인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요앞 마지막 지점에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는 판단을 가정하에, 주가 움직임이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지금 가격대에서 놓고 본다면은, 지금 가격대, 요 가격대 라인을 요런 식으로 타고 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요 가격대가 저는 관심을 있게 봐야 되는 자리고, 그리고 빡 이탈하는 자리가 2800원 자리가 이탈한다면은, 2800원 자리가 이탈한다면 요 추세 라인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은 이제 손절을 할지 뭐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면 요 기간이라든가 요걸 봤을 때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지나서 요게 요렇게 주가가 요렇게 빠져나와 버린다면, 주가가 여기서 요 라인을 요 손절 라인을 요렇게 잡았는데, 여기서 주가가 일주일에서 2주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이 추세를 방향이나 추세를 빠져나와 버린다면은 주가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서 빠져나와도 당연히 저는 손절을 해야 된다 보고, 그리고 빠져나오지 않고 여기서 타고 이래 올라간다면은 한번 더 이제 상승 요런 움직임으로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일주에서 2주 정도 생각하고 이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손절 라인은 한요 자리 정도가 될 것이고, 손절은 요 자리 한 2800원대가 손절이고, 매수 구간은 한요 정도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요 구간이 매수 구간. 손절을 조금 길게 하더라도 한요 정도까지는, 종가상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나는 손절을 해야 되겠다. 기간이 지나도 손절을 해야 되고, 종가상 이탈해도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럼 2700원, 한 2750원 요 정도 보시고, 손절 라인까지 다 잡고, 그렇다면 요건 손절이 요 구간이 한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밑으로 해도 상관없거든요. 한 4%, 5% 정도 손절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4%, 5% 정도 생각하고 잡으면 된다. 그러면 매수 구간은 한요 정도,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손절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손절을 해도 되겠다. 난한 2700원, 한 2700원 자리가 이탈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700원까지 너무 길기 때문에 한 2750원 정도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2750원까지는 빠지면은 안 된다. 2750원, 2760원, 요 정도면 한 4, 5% 정도. 저는 이제 요 구간에서 4, 5% 정도 보시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요 구간에서 저는 요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 4, 5% 정도. 그렇다면, 하루 이틀 정도 보고, 요걸 너무 짧게 잡는데, 요거를. 한 대략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 예상을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가격대나 이런 거 조금 자기가 좀 신경 써서 타이트하게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과하시겠습니다.